어제 험데이 잘 무사히 넘겼고요. 오늘은 날이 굉장히 흐려가지고 우산 들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히 오트밀 죽을 먹고 있습니다. 월요일부터 좀 힘들긴 했는데 계속 미팅이 막 미친 듯이 잡혀 있어가지고 릴레이 미팅하고 오늘도 칼퇴 못하고 조금 더 오버타임 일하고 오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네요. 날씨도 좀 흐리고 그래서 더 밥을 먹어야겠습니다. 비록 8시가 넘었지만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. 재택으로 오전 근무만 했고 퇴근을 한 상태입니다. 오늘 저는 그 전집, 지금 여기 이사하기 전에 살았던 집 디파짓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사한 지 제가 4월 말에 이사했으니까 지금 8월이니까 3달이 넘었어요. 4, 5, 6, 7. 4달이 넘었어. 4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준 거예요, 디파짓을. 거의 1,000만 원 가까이 됐는데.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청 제가 푸쉬를 했고 아예 공식 레터까지 보냈었어요. 이 날까지 입금 안 하면 리걸 액션 취하겠다. 뭐 이런 공식 레터도 보냈었고 변호사님이랑 어쨌든 체크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계속 안 들어오거든요. 이대로 있다가는 계속 우편 안 오고 또 늘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했어요. 뉴욕 그 월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진짜 살인적인 월세고요. 보통은 디파짓을 이제 월세 한 달치를 내거든요. 그리고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디파짓으로 두 달치 월세를 넣어놓은 상태고 그게 거의 이제 1,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입니다. 이게 월세가 작거나 하면 귀찮고 막 주인이랑 알교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안 받는 사람도 꽤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주인도 뭐 어떠어떠한 핑계로든 안 주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비용도 너무 커요. 그래서 뭐 참을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푸쉬했고 네, 진짜 저는 안 주면은 리걸 액션 취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주겠다고 하니 일단 가서 체크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.
원래 제가 배달 음식은 진짜 안 시켜 먹는데 오늘은 도저히 저녁을 해 먹을 힘이 없었어요. 오늘 미팅도 너무 많았고 진짜 너무 바빴거든요. 그래서 집에 오기 전에 럴에서 기차에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. 지난번에 갔던 미슐랭 타이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파스유랑 쏨땀을 주문을 했습니다.